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 사시는 83세 할머니께서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쓰신 손편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뜰에 하얀 목련이 활짝 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3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 되었네요. 저는 대구에 사는 83세 할머니입니다.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글귀가 내 마음을 아프게 찔러 왔습니다. 겨우 추스리고 있는 요즘 울컥하면서 쪼여오는 아픔을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네요. 80평생 마디마디 어려운 고비, 긴 터널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덕질하는 것을 해보고 밭도 갈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세상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속 대통령 이재명님, 수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힘내주세요. 세월은 바람결 같다지요? 5년은 빨리 갑니다. 저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건강 챙기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볼랍니다. 대구 시민으로 사는 것이 수치스럽군요. 제가 미안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뿅.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이재명 화이팅! 이라는 편지를 올리셨습니다. 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열리고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세상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덕질을 해보고 밭을 갈았다는 말씀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전의가 불탑니다. 갓잔치도 않은 자가 당선이 되어 너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집단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할머니의 편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는 우리 어르신,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당선된 이후 민생에 대한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이 거주할 아방국 놀이에 흠뻑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자신의 집무실로 광화문 청사를 쓸 것이냐, 용산 국방부 청사를 쓸 것이냐를 두고 현장 답사를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산 국방부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지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설득을 한다는 것이 윤석열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코일구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민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내놓은 것이 없고 집구석 옮길 생각만 하고 있다는 성토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사용 중인 용산구 청사를 윤석열에게 내어주고 새로운 업무 공간으로 이전할 경우에 최소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인수위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각 부서를 합동참모본부와 구청사 등으로 나눠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런 생각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국방부 부서를 나눌 것이 아니고 청와대 관련 부서들을 전부 정부기관 청사에 나눠서 일을 하면 될 것이지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국방부의 부서를 왜 나눈단 말입니까? 참 하는 짓들이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지경입니다. 국방부는 만약에 청와대 집무실이 국방부로 확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진 가운데 4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이전 작업에 역량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는 소리에 현재 2번을 찍어줬던 국민의힘 게시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게시판에는 청와대를 왜 안 들어가냐, 뽑아줬더니 대통령 되기도 전에 쓸데기 없는 짓을 왜 하려고 하냐, 세금이 당신 호주머니 돈이 아니잖냐,
뽑는 게 아니었어 라며 후회하는 글도 있었고, 애써 뽑은 대통령 용산 가서 탄핵당할까 겁난다 라는 글도 있었으며, 참 한심하다, 어이없다, 이러려고 대통령 뽑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 없앤다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긴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결정 과정이 제왕적 행태 아니냐, 이게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다 되는 문제냐 라는 글도 있었고, 참 한심스럽고 앞으로 걱정된다, 제발 정신 차리자, 지금은 이사를 하느냐 마느냐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다, 식구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중대한 시점에 이사 문제를 두고 가족들이 물고 뜯고 싸워야 하는지 우선 윤희숙 전 의원의 말대로 청와대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코일구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는 글도 있었으며, 얘들아 이번에 2번 찍은 친구들과 술 한잔 했는데 집무실 옮긴다는 거에 대해 땡땡들이라 엄청 흥분해 있다. 2년간 장사 못해 죽을 지경인데 집무실 옮기는데 그리 급하냐고 자기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하더라. 땡땡땡들이란다 라는 글도 있었으며, 광화문이 안 된다면 다시 청와대로 가야지. 기어코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방부에게 방패라니. 제정신이냐? 도대체 죽어도 청와대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라는 글도 있었으며, 굳이 지금 청와대 이전이 필요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용산공원도 임기 한참 지나서 공원 조성되는데 무슨 소리냐? 국방부는 어디로 보낼 건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안보 공백은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본인을 위한 것인지 이해 불가다. 국민과 소통 좀 해라. 지방선거 곧 있다. 서울시장 선거 때 보자. 라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뻘짓을 하면 뻘짓을 할수록 민주당에게 있어서 지방선거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개혁이죠. 이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과제 완수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라는 글을 통해 구구절절하게 개혁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댓글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느 원내대표 후보에게 검찰개혁의 시급함을 논의하고 원내대표 되면 빨리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후보 말씀이 원내 국회의원들은 검찰개혁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원내대표가 되려면 어째야 되는지 걱정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째야 되나요? 검찰개혁 법안에 찬반 여부 실명제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검찰개혁 너무 주장해서 검찰이 건드릴까봐 겁납니다. 이리 무서운 검찰 앞에서 공포스러운 역사만 반복돼야 합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원내대표 누굴까요? 뭐 대충 감은 옵니다만 좌고우면 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오죽하면 개혁입법안 실명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민주당 사실 지금 심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그렇게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다당제를 주장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민주시민들, 이번만큼은 정말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쇄신과 개혁 없는 민주당에 누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